세 번째 무대는 흥부가 중에서 흥부 매맞는 대목을 감상하시겠는데요. 이런 이제 흥부 매맞는 대목 아주 좀 애절하고 처절하고 그런 대목인데 자진머리로 이어져 있는 대목입니다. 자, 세 번째 마당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그때야 흥부가 전곡이나 얻을 양으로 놀보집을 건너 갔겄다. 흥부가 안으로 후루루루루루 들어가 뜰 밑에 꿇었죠. 아이고 형님, 형님 동생 흥보 무난이요. 놀부가 밀창을 드르르르르르 열고 내다보며, 아니 형이라니, 내가 5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도 다 아는디 날 다려 형이라니. 당신 집 잘 못 찾아왔소. 딴 데로 가보.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빌어보는디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. 아이고 형님, 형님 조차 늪이 나니라.
가만히 보더니 야 흥부야 너 참 불쌍하게 되었구나. 너 기왕 왔으니 보리나 몇 말 다 가지고 갈래?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리까 보리라도만 힘만 주시면 좋지요. 그럴 것이다. 예 마당새야 대문 걸어라. 아니 왜 대낮에 대문을 걸랍시오. 야 이놈아 잔말 말고 대문 걸고 저 후원 동표 처만 밑에 담장 밑에 가보면 내가 지리산 갔다 오면서 박달 박맹이 하나 쳐다 세워놨느니라. 그놈 이리 가지고 오너라. 이 무작한 놀부가 지 금지옥역 같은 동생을 내려 지른디 널 보놈 거동봐라 널 보놈 거동봐라 지리산 봉둥이를 누누에 번쩍 죽혀들고 헛다 이놈 흥부놈아 나 그 말을 들어봐라 너가 나를 내보내고 도적놈 말을 들었으니 이분을 어따 풀까 곰곰이 생각하니 오늘날 만났으니 몽둥이 매를 맞아봐라 그저 후닥 땅 아이고 형님 빡 터졌어. 너 이놈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기요 못 살기도 네 팔자라 웃고 벗고 내 모른다 변말을 주장한들 마당에 쌓인 노적 다물다 물이 쌓였으나 내 놈 주자고 도적을며 돈양을 주자건들 철록방 금괴 안에 가닥 가닥 관을 지어 내 돈이 들었으나 내 놈 주자고 갯돈을려 쌀이기나 주자건들 황제 백개 흑개가 수십 머리가 들어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며 턱턱어 곡백개군이 더 주자고 닭궁기며 지갱이나 주자원들 고진막 되게야지 수십 머리가 들었으나 내 놈 주자고 돋궁기랴 오곡이 썩어나오 갯돈이 녹이 나도 더 줄 것은 없다 몽둥이 드럼매고 좁은 골 벼락치듯 밤에 걸친 구렁이치듯 그저 후닥 땅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어. 흥보가 도망을 가자거니 대문들 걸었으니 장팔이나 더 독하겄다. 바쁘다 바쁘던 주걱을 행주로 싹 씻어버리고 들고 나오며 아니 아주뱀인지 도마뱀인지 난 또 누구라고 한 달이면 서른 날 1년이면 360날 돈도라 쌀도라 세상에도 귀찮으구만. 아니 언제 천국 갖다 맡겼던가. 아나 돈 아나 쌀 주걱으로 이 짝뺨 저 짝뺨 씨려놓으니 흥부가 밤을 맞고 생각하니 자기 형님한테 맞은 건 여반장이 되고 형수한테 뺨을 맞고 보니 두 눈이 캄캄하고 사지
들어.